양심 없는 강의 진도와 살인적인 과제야. 거기다 과학적인 시험 범위까지. 지금도 수많은 대학생들이 계약 교수의 폭정 아래서 고통받고 있습니다. 언제나 죽인다 말만 하지만 그 누구도 신청하지 않습니다. 취업은 인준이나 피의상 모두가 교수의 노예이자 순환양입니다. 그런 지옥같은 대학의 삶에서 누군가 진짜로 교수를 사야 한다면 그 사람 분명 대학생이 신으로서 추앙받겠죠. 안 그렇습니까? 신은 무슨 얼어 죽을 신이야. 미친 살인마로 신고받겠지. 전력공학과 3학년으로서 갈려나가던 진아의 신은 대학생의 신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.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수라의 길이지만 결국 해내셨군요. 축하드립니다. 뭘 축하해? 내가 교수를 죽였을 리가 없잖아. 그딴 걸 추리라고 믿어줄 리가. 그렇구나. 우린 내 뜻도 모르고 그만. 왜 울고 고마워, 있는데? 준하연. 언제나 응원할게. 아, 준하연은 신이야. 경찰관, 처음으로 경찰관이 솔직히. 준하연은 왜 응원한다는 거야? 다들 미쳤어? 내가 안 죽였다고. 신이야. 준하연은 준하연 씨, 신이야. 당신을 대학생의 신으로 인정할게요. 대학생이 신이야. 그녀는 인정하지 마.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 거야? 물론이죠. 모든 퍼즐은 맞춰졌으니 이제 뭐가 그만 맞춰진 고백하세요. 건데? 뭐가 맞춰진 경찰공인 건데? 신키키키요. 아니, 뭐가 안 죽였다니까 네가 뭐라 하든 넌 신이야 키키키키요. 맞춰졌는데. 자신의 본질을 부정하자 결국 그녀 모든 사실을 자백할 것이다. 그녀의 순간 업적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. 교수를 묻지는 대학생이신 준하연 여기 잠들다. 야, 선글라스 왜 친구 키키키키키키요. 키키키키키키키키요. 그녀 이름은 천설없어 길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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